네, 출렁교실입니다. 오늘 부산은 이제 처음으로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 이 영상 제작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아마 일본에 상륙했던 산산이라는 태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불볕더위는 이제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한두번 정도의 댓글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 대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최근에 또한번 달렸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단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랑교실 채널을 보면은 옛날에 그 인터넷에 삼락이라는 것이 생각난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삼락. 저도 기억은 납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없을 때, 주로 홈페이지로 모든 것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을 때, 삼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난초 출랑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삼락 말고 또 난궁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난궁.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어떤 디테일한 구성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님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 출항교실을 보면은 이 삼락이 생각나신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삼락이 이제 문을 닫은 이유가 출항교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악성 댓글. 그것 때문에 뭐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회의감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댓글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닫았는지, 뭐 때문에 닫았는지. 그래서 이제 그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긴 했겠죠. 난초를 이제 주로 직거래로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한 배양의 정보를 얻고 하는 아주 큰 커뮤니티였는데 회원수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란교실은 다른 건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멘탈리티가 다릅니다. 예. 악성 댓글을 달아도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채널을 문을 닫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삼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르고요.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삼락하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락을 제가 유심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락 얘기를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뭐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홈페이지가 이거 만들지 않으면은 기업, 단체 또는 뭐 개인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홍보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어떤 분들은 가족, 집안의 홈페이지도 만드신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개인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약간 좀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각종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는 회사,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비쌌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가 어느 순간 싹 사그러들어요. 사그러들면서 무슨 시대가 오냐면, 블로그, 카페, 요거 이제 네이버를 위주로 했고, 요거 이제 다음을 위주로 했는데, 블로그하고 카페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렇게 도래를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홈페이지에서 블로그하고 카페로 넘어오는 결정적 계기는 홈페이지는 만들어만 놨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를 알리는 데 지쳐가지고 좀 이게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좀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이 블로그나 카페는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엄청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의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 뜹니다. 떠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뭔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출란, 검색하면 출란과 관련된 블로그가 한 군데 모아놔서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검색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출란 교실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출란 교실하고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출란과 관련된 뭐 좋은 블로그가 없을까? 좋은 카페가 없을까? 이러면 그냥 출란만 검색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 출란 교실이 뜬다면은 자기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공짜야. 공짜고 그 어떤 카테고리를 어떤 형식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서 글만 바꾸면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게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파워 블로그 또 우수 카페 제도를 뒀죠. 그래서 뭐 한 20만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20만 정도의 이제 그 팔로우들이 넘어가면은 우수 카페다 그래가지고 광고도 달게 돼 있는 어떤 그 툴을 제공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웬만한 우수 카페나 웬만한 파워 블로그는 하나의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마음 카페 같은 경우 이제 아기를 낳고 기르는 엄마들의 모임. 이게 이제 아줌마들 부대인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그 명맥은 아주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블로그 카페 시대가 오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블로그 카페에서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락도 이 홈페이지가 문을 닫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닫은 건지 아니면 악성 댓글 때문에 닫은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블로그 카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블로그 카페가 이 세상이 말이죠. 디지털 시대는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웬만큼 대처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낙오돼버리는 세상이 이제 디지털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블로그 카페가 서서히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게 뭐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그 제도를 폐지하고 다음에서 우수카페 제도를 폐지하지요. 더 이상의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어떤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유튜브로 넘어가는데 지금에 와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어떤 그 비중보다 유튜브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이 전체 인구도 그렇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는 비율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연령층이 계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뭐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시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가 비로소 도래한 거죠. 근데 이제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는 거의 같은 메커니즘인데 이 유튜브는 딱 여기하고 메커니즘이 전혀 360도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는 글을 치고 글로서 모든 것을 홍보하고 거기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지만 이거는 동영상 제작이거든요. 동영상 제작이기 때문에 이 글로서 모든 걸 작업하시는 분이 동영상으로 넘어오려면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블로그나 파워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로 넘어오는 작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채널을 성공시키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파워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지 않았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새로운 인플루언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하면은 요즘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곽튜브, 빠니보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광고에도 나오고 유명인사가 됐는데 이 블로그 카페도 여행 코너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왜 그 동영상 시대로 못 넘어오느냐. 자기가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하는 거는 잘했어. 글솜씨도 좀 있었어. 그리고 꼼꼼했고 부지런했고. 근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려니까 익숙치 않았던 거예요. 예, 힘에 버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인플루언서가 넘어온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인플루언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홈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기업, 단체, 뭐 국가 공인기관 뭐 이런 데서 자신을 홍보하고 알리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이 유튜브는 자기가 그 개설한 커뮤니티가 성공하면은 많은 구독자를 모집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 플러스 유튜브에서 또 광고 수익도 뭐 즉던 많던 일정 부분의 광고 수수료도 주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보다 많은 재미를 느꼈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이 그 동영상 세계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가 됐고 요즘에 이제 뭐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러신 분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알리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없거든요. 네이버 상이나 다음에서 홈페이지로 홍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그 만약 광고로 하려고 그러면 광고비도 많이 들고 그 이제 블로그 카페도 이제 우수블로그 파워카페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별 재미도 못 느끼고 또 모든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가니까 차세대의 검색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가 대세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영상 그리고 또 글로서 뭔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전달하면은 뭔가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추세가 아니라 이미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특별한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브이로그라고 해서 자기의 소소한 일상거리 자체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동물을 키우고 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까지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그 콘텐츠가 재밌게만 제작한다면은 새로운 인플루언서로 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삼락이 어떤 이유에서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동영상 쪽으로 좀 넘어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 인터넷 웹상이나 이런 블로그나 카페에서 축적해 놓던 엄청난 데이터들을 동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에 좀 역부족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스쳐갑니다. 그래서 삼락이 좋은 의미로 유튜브 채널이 출란교실이 삼락과 좀 비슷합니다. 삼락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던 분은 아마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그 단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단협 얘기를 하는 것은 단협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지만 단협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단협을 끌고 왔어요. 단협을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이 있죠. 단협은 생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저도 단협을 하나 키워보는데 종자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나사지 주름도 있고 이 입 끝에가 이렇게 뭐 야구 봤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주름도 이렇게 굵게 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볼브 같은 튼에서 제가 이제 그 좀 촉수를 불려보려고 저도 이제 좀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 봄에 신화가 요만하게 붙어서 아 요거 잘하겠지 했는데 올해 넘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기서 별로 요만큼 커졌나요? 그럼 이게 이렇게 성축이 되려면 이게 뭐 2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신화가 약간의 데미지를 입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데미지 입다 하더라도 성장이 너무 더뎌요. 여기서 새로운 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상당히 더디고 일반 출란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원인을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출란은 말이죠. 출란은 원래 기본적으로 잎이 이렇게 크죠. 잎이 큰데 잎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만큼 이렇게 짧아. 그러면 식물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이 넓은 면적의 넓은 이파리 수에서 광합성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태생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단엽은 기껏 해봐야 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짧아. 그러니까는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면서 그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벌브에 저장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비교해서 드리면 장애인 비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람으로 맞으면 기형아가 나왔는데 밥도 잘 못 먹고 운동도 잘 못하고 이런 체력적인 어떤 기형을 타고 나서 성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비교가 그렇게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양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벌브에 저장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서 성장은 더딘 거는 별건 아닌데 죽는 거예요. 영양소가 이렇게 없으면 먹을 게 부족하면은. 근데 그나마 살기 위해서 주름, 나사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사지를 쭉 피면은 잎 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키가 안 자라는 것을 옆으로 나사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수건이나 이런 천 같이 면적을 넓혀서 광합성하는 면적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본능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것을 주름, 나사지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이 단엽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벌브의 영양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려고 주름을 만들었나 그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데 정도에 불과하지 풍부한 영양력을 확보해가지고 쑥쑥쑥 성장하고 촉수를 빨리빨리 늘리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역부족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단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중투입니다. 중투. 이 중투가 말이죠. 키가 짧진 않지만 녹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초록색 녹이 있어야 엽록소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데 중투는 이파리가 보면 여기 가운데가 통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절반도 안 되는 면적의 이 녹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려니까 잎의 면적이 전부 다 그 초록색인 일반 민출란이나 다른 출란에 비해서 광합성은 현격하게 떨어지죠. 광합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단엽하고 똑같죠. 키가 자랄 수 없습니다. 키가 자랄 수 없고 촉수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투는 대부분이 키가 작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 종자의 특성에 따라서 키가 이렇게 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투는 키가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요걸 악용해서 자꾸 판매하시는 분들이 단엽 중투라고 하는 거예요. 뭐 10cm 미만으로 자라니까 짤딸막하고 보기 좋으니까 이걸 자꾸 단엽성 중투, 단엽 중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중투는 단엽이 아니에요. 그냥 광합성을 못해서 성장을 못한 키가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젊은이들이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은 서양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체력 뒤진다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나 이런 걸 운동선수들 보더라도. 근데 옛날에는 전반전 한번 뛰면요. 후반전에 판판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지고 그랬었어요. 후반전으로 가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영양 확대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중투가 영양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부족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하게 그 영양소를 소모하지만은 자기가 키 성장, 몸집을 불리는 성장, 근육을 만들어내는 성장, 이런 쪽에 쓸 만큼의 풍부한 영양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키가 적은 중투들을 보면은 우리 애라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단엽성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중투를 키우다 보면은 촉수가 이제 불어나죠. 촉수가 불어나면은 아무래도 세력이 붙겠죠. 세력이 붙으면은 처음엔 단엽성 중투를 해서 짤막한 중투를 샀는데 나중에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게 쭉쭉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엽인 줄 알고 샀는데 한 네 축 정도 되면서 영양을 확실하게 세력을 딱 받으니까 키가 커지네.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사하신 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러는지 아니면 알고서 일부러 그러는지 에라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맨날 중투만 나오면 단협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단협이 왜 짧은가. 그래서 이 짧은 중투는 결국 단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오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짧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니까 보시는 분도 부담이 없으시죠? 출랑기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